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어떤 걸 하시라는 거예요? 저를 불러서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제 이동희 사범님 자체가 우리 이제 별년택견협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준비된 스케줄이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서당법인 결련택견협회의 예, 황인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예법택견 열심히 그 이제 수련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요. 마스터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좀 하나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체육관을 그 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아직 뭐 제 채널이 그렇게 조회수가 잘 나온 채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무술을 하시는 분들은 더러 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좋은 체육관이 있고 이렇게 좋은 사범님이 있다 하는 걸 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 이동희 관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또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와서 그 이제 낮에 촬영 진행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들 수련하는 걸 봤는데 너무 막 예 제가 안에서 혼자 막 나가서 같이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지금 들 정도로 예, 체육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넘쳐가지고 예, 그게 되게 이렇게 그 감명이 깊어요. 이제 저는 뭐 좀 이제 예뻐 그냥 이동희 관장님하고 좀 비슷한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택견 안에도 좀 더 이렇게 좀 무술적 기법, 실전적인 기법들이 있을 테고 그걸 계속 찾아서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이동희 관장님도 그 태권도를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무술들을 하시고 또 그 태권도의 그 내재된 원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요즘에 그 이제 그 아마추어 경기부터 해서 프로 경기까지 다양한 격투기 시스템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동질감도 느끼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수련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희 관장님의 행보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어떤 태권도가 좀 그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거의 다 해소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예, 이동희 관장님의 태권도 그리고 이 실전 태권도라고 불리는 이 태권도가 점점 더 주류 태권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갑자기 이제 관장님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태권을 소개해드리고 좀 이렇게 태권 기술을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워낙 운동을 다 잘하시니까.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지도해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동희 관장님이 태권 지도자인 거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태권에 대해서도 워낙 이해도 깊고 또 이제 저보다도 다른 무술에 대해서도 워낙 이렇게 조예가 깊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건 없고 대신에 태권의 이제 시그니처 움직임이 있죠. 품밟기라는 동작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그 이렇게 손바닥으로 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거하고 태권의 기술에 손바닥을 쓰는 또 기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기 품밟기 그리고 낙함 그리고 이제 아까 태권도에서 이제 비틀어차기라고 하는 그 태권에서 겨차기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이동희 관장님한테 제가 잠깐 비틀어차기를 배웠는데 태권에서는 조금 쓰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같이 해보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별로 태권이 안 궁금해도 네. 아예 제가 왔으니까 같이 한번 응원해보실까요? 태권의 품밟기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왜 품밟기라고 하냐면 아주 쉬워요. 그 여러분들 한자 물건 품자 아시죠? 그 이렇게 네모 세 개 있는 품자 네, 그 품자를 품자 모양을 번갈아서 받는다 그래서 품밟기예요. 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리를 우리가 어깨 넓이로 벌렸을 때 여기 이렇게 임의의 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쪽에 이제 네모가 하나 있고, 네모가 하나 있고, 앞에 이제 삼각형 꼭지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네, 자, 먼저 왼발을 해볼게요. 왼발 나왔다가 들어가고, 네, 오른발 나왔다가 들어가고, 네, 이걸 번갈아서 하나, 둘, 셋, 넷, 네, 이게 품발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태권에서 이 품발기를 그 수련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품발기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태권에 힘을 쓰는 방법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는 이 오금질이라는 그 이 오금질을 통해서 태권에 힘을 쓰거든요. 이거는 룰에 기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태권의 경기 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 태권도 겨루기를 하셨잖아요. 네, 겨루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태권도가 기본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발로 많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동희 사모님이 연구하시는 발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태핑이 좀 이렇게 그 무릎에 힘을 뺀 상태에서 아킬레스건으로 튕겨서 빠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태권도 경기의 기본 틀인데, 태권은 거리에 제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잠시만요. 좀 더 하시죠. 네. 그러니까 태권도는 지금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경기를 하는데, 태권은 기본적으로 요 거리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뒤로 물러나면 반칙이 돼요. 네. 근데 요 거리에서 경기를 하는데, 태권이 이제 이 허리 아래를 차는 이런 이제 그 아랫발차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차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번갈아서 받는다든지, 혹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다든지, 앞뒤 자세로 있는다든지 하면 계속 상대방한테 쉽게 타격을 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 이렇게 발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품발기라는 스텝이 생긴 거죠. 경기 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아, 감사합니다. 모든 경기 무술은 룰의 지배를 받는 거죠. 룰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하나 이렇게 오금질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태권도 저걸 하면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예. 네. 근데 태권이 이 태기질, 그러니까 태권에서는 태질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잡아서 넘기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발로 차거나 상대방을 걸어서 넘겨야 되니까 자꾸 내 중심을 낮춰줘야만 쉽게 넘어지지 않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예.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품발기라는 스텝이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품발기는 왜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네네. 그러면, 자, 쉬운데요. 앞으로 나올 때 무릎을 구부렸다가 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들어가고, 반대쪽, 둘, 들어가고, 셋, 들어가고, 넷.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뒤에도 구부리는 거예요. 이제. 앞에 구부리고, 뒤에 구부리고, 옆에 구부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오늘 한번 경험만 해볼게요. 자, 앞발 나오고, 앞발 구부리고, 구부리고, 구부리고.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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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아 품발기가 이런 거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금질을 통해서 태권을 발차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뛰어서 이 허리의 비틀림으로 빠르게 발차기를 하고, 태권은 이 오금질을 했다 일어나는 이 탄력으로 이렇게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빠르게. 네. 뒤에 놓고, 그러니까 계속 오금질이 돼야 빠르게 이렇게 그 발차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리에서 발차기를 하다 보니까 이 품발기가 얼마만큼 내 몸에 이거 있느냐가 발을 잘 쓸 수 있는 그 필요 충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기술로 낙합이라는 기술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네, 좀 어떻게 보시래요? 네, 이렇게 손 바닥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때리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네, 이거 이제 저희 태권에서는 면치기라고 그래요. 얼굴을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얼굴 면을 밀어치는 걸 면치기라고 하는데, 낙함은
제가 왜 낙함을 그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 궤적은 다 비슷하거든요. 네. 태권이든 태권도든 복싱이든 무에타이든 다 비슷한데 태권에 좀 희한하게 위에서 밑으로 때리는 기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혹시 유튜브에서 도끼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많이 기술로 많이 보셨죠. 네. 이게 이제 태권에서 좀 그 2001년도인가 인간극장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도끼질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태권이 보통 이렇게 때리거나 훅계열로 때리거나 어퍼계열로 많이 때리잖아요. 네, 요즘 이제 크로스 카운터에서 이렇게 많이 때리는데 예법은 그냥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기술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도 가끔 오늘 배우시면 변주기 할 때 써보세요.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내가 잘 알던 궤도가 아닌데 갑자기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잘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자, 낙하면 어디로 때리냐면 이렇게 손을 한번 꺾어보실래요? 네, 그러면 요쪽 이 손바닥 쪽 있죠? 예, 손바닥 이 엄지손가락 말고 이 바깥쪽 손바닥 예, 이 아랫부분으로 예, 이 부분으로 낙함이 원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진 낙턱함 턱을 빼는 기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치면 이렇게 내려치면 턱을 잡아 빼는 기술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낙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기에서 턱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면으로 내려치는 걸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아까 우리가 오금질 배웠잖아요. 때리는 순간 오금질로 자세를 이렇게 낮춰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낙함으로 들어가면 바로 여기서 이제 태기질로 연결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오금질을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다가 오금질에 맞춰서 위에서 밑으로 얘를 치는 거예요. 하나, 둘, 뒷손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네. 자, 약간 이거는 두 분씩 마주보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대주고 여기를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 네. 이렇게 살짝. 네. 하나, 빵. 네. 지금 조금만 더 세게 쳐볼까요? 하나, 빵. 둘, 빵. 셋, 빵. 네. 그때 무릎을 조금만 더 구부려볼게요. 하나, 빵. 둘, 빵. 이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때 좀 이렇게 끊지 마시고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볍게 툭 치고 이렇게 돌아와 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툭 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빵. 둘, 빵. 셋. 이거 이제 수도고. 네, 수도는 사실 이렇게 탁 그 끊어서 치는 게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밑에 부분으로 하나. 빵! 어, 지금 어때요, 느낌? 들어가죠? 네. 그렇게 때려주시는 거예요. 둘, 빵! 셋, 빵! 넷, 빵! 뒷손 하나, 빵! 둘, 네. 좀 더 이렇게 엎듯이 때리는 게 아니고 살짝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듯이. 낙함이 떨어뜨린다 그랬잖아요. 살짝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 빵! 둘, 빵! 셋, 빵! 넷! 근데 좀 상체를 엎지 말고 네, 상체는 항상 상대방을 견제해줘야 되니까 그냥 손만 이렇게 바로 오금질하고 그러니까 내 중심을 낮춰주면서 같이 들어가주는 거죠. 네, 하나 빵 세워서 이쪽 둘 빵 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실래요? 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거 뭐야? 하나 빵 위에서 밑으로 긁어내리듯이 하나 빵! 네, 둘, 한번 툭 쳐보세요. 체중 실어서. 둘, 빵! 셋, 빵! 네,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살짝 미는 느낌이잖아요. 그걸 밑으로 이렇게 툭 떨어뜨린다는 느낌. 하나, 빵! 네, 지금 좋아요. 둘, 빵!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손목을 맞으면 다칠 수 있으니까 하점을 여기다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네. 하나, 네네네. 이건 이제 수도고 여기 네네네 여기 손바닥 아랫부분 거기랑 때려볼게요. 네네 왼손은 어렵다. 아, 네, 이렇게 손목만 꺾어서 이렇게 아 이걸 살려줘요. 하나 딱 네 이런 느낌. 하나 아프시죠? 네 이제 교대 해볼게요. 하나 막둘막 네,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듯이 둘, 빡! 이때 무릎까지 같이 한 번만 해볼게요. 딱! 네! 지금 좋습니다! 그거예요. 하나,
네. 왼손 어려워요. 그럼 오른손으로. 네. 네. 하나, 빵, 으! 할 때, 타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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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때려볼까요? 하나, 빵, 나이스. 둘, 빵. 근데 이건 수도. 네. 아. 요렇게. 하나, 네. 하나, 빵, 나이스. 둘, 빵. 지금 수도. 셋, 어, 노. 이렇게. 아, 앞으로. 앞으로. 어, 네. 하나, 빵, 나이스. 둘, 빵. 이때, 때릴 때, 네. 임팩트 순간에 동시에 무릎이 같이 움직여요. 하나, 빵, 나이스. 둘, 빵. 하고 드세요. 아파요. 오케이. 긁어 내리지 말고 꽂아주세요. 하나, 빵. 둘, 빵. 셋. 네, 이게 좀 더 임팩트를 여기 끝에 이렇게 툭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내리지 말고 툭 이게 임팩트가 쭉 가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빵 하나, 네, 이렇게 하나, 빵, 네, 좋습니다. 둘, 네, 좋아요. 나이스, 하나, 네, 하나, 빵. 아니, 임팩트가 가고 실려야 되니까 하나, 짱, 네, 둘. 아 근데 몸보다도 여기서 이제 가면 내 팔의 무게로 먼저 이렇게 쭉 던져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흘러서 이렇게 되잖아요. 네, 상체는 많이 쓰는데 팔에 힘이 안 실리죠. 그러니까 이 무기가 먼저 가서 쭉 던져주고 그 다음에 들어와주는 거예요. 쭉 이런 식으로. 네, 가볍게 세게 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 나이스. 둘, 네, 셋. 더 느낌이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무릎을 구부리는 이 그 임팩트 순간을 맞춰주면 여기에 훨씬 더 큰 힘이 실리는 거죠. 하나, 빡.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두 분들은 워낙 무릎이 좋으니까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잽 같은 걸 이렇게 주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네. 굉장히 좀 잘 먹히는 기술이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수련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자, 여러분들 어떠시나요? 좀 느낌이 오세요? 아, 네네.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이제 그 겹차기는, 그러니까 비틀어차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각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네, 한 번만 이왕 오늘 도와주신 김에. 네. 자, 이렇게 지금 겹차기, 그러니까 그 태권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신 비틀어차기는 살짝 몸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비틀듯이 차시잖아요. 그게 앞발이든 뒷발이든. 앞발도 살짝 이렇게 비틀면서 차시죠. 뒷발도 이렇게 살짝 비틀면서 차시고. 근데 태권에서는 이 어깨를 좌우로 틀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어찌 보면 겨차기를 견제용 잽처럼도 쓸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을 틀면 그 속도도 붙고 빠르게 갈 수는 있는데 동작이 커지니까 상대방한테 쉽게 익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몸을 틀지 않고 그냥 발만 올라와서 이렇게 차주면 다음 동작으로 바로 연결을 하니까 좋은 거죠. 그게 앞발이든 뒷발이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틀지 않, 이렇게 틀어서 차지 않고 정면에 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차주는 거예요. 네. 뒷발도 틀지 않고 바로 정면에서 빵.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 그 비틀어차기 하실 때 이렇게 어깨를 틀어서 차는 발차기도 연습을 해보시고 그냥 정면에 어깨를 딱 거울을 놓고 봤을 때 딱 놓고 어깨를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발만 올라와서 차는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 바로 연결 기술로 들어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태권 품밟기 동작 그리고 태권의 손기술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아는 비틀어차기를 태권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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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그 여러분들이 사실 좀 되게 부럽거든요. 제가 그 무술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사실 무술 수련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무술의 발전 속도가 사실 결정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무술 인생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그게 취미든
아니면 그 태권도의 뜻이 있든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에 기대서 예, 여러분들의 무술이 조금 더 많이 확장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뭐, 워낙 그 이 체육관 자체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사실 막, 아, 더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막 그런 막 열정이 들끓는데 사실 뭐 이제 제 체육관도 아니고 이동희 선생님 사범님의 예, 그 어떤 이제 그 저의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태권도 설명해 드렸고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